쪽으로 가자. 와. 이게 전륜구동 세단인데, 어우. 어, 미끌미끌해요. 무서워. 그 정도 눈이 와가지고. 예, 미끌미끌합니다. 이야. 신난다. 넥슨 타고 나와야지. 어, 진짜 장난 아니다. 어, 엄청, 어. 엄청 많이. 아, 미끄러워. 어, 미끄러지는 거 봐. 어, 너무 미끄러워. 무서워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카타임 토마입니다. 눈이 엄청 많이 와요. 지금 토요일인데, 아, 그래가지고 아마 이 담당 기관에서도 휴일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대설이 오는 거라 제설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런 날 참을 수 없잖아요. 우리 렉스턴의 또 사륜구동의 아, 위력을 안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이제 렉스턴이 달리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가보려고 합니다. 이야, 이거 또 기대되네요. 일단은 좀 예열을 좀 하고요. 출발을 할게요. 진짜 오랜만에 사륜을 한번 켜보는 것 같은데 후륜구동 모드고 일반일 때는 이제 후륜구동으로 달리다가 눈 오면은 4H 그리고 정말 심해지면은 대단한 오프로드를 만나거나 하면은 이제 이 저속에 사륜을 넣게 됩니다. 네, 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바로 사륜으로 넣을게요. 네, 이제 사륜 4H를 넣었고요. 자, 사륜 하이 들어왔고요. 갑니다. 이 길을 아까 세단으로 한번 달렸어요. 근데 엄청 미끄럽더라고요. 출발부터 미끄러워가지고 핑핑핑 돌고 그랬는데 렉스턴은 사륜으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제설 안 된 길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. 작년에 이 차를 산 이후로 이렇게 제설 안 된 길을 가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아이고가 렉스턴 스포츠칸으로 지난번 대설 때 네, 이렇게 이런 길을 갔었던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어,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. 아까 세단으로 갈 때는 막 미끄러워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아 여러분들 이 차에는 사계절 타이어가 달려있어요. 뭐 굳이 저는 윈터 타이어를 달아줄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아 ABS 네 ABS 때문에 잘 안 쓰네요. 아, 인천이 그렇게 윈터 타이어를 달아줄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. 여기다 후륜구동이면 모르겠는데 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이 가능한 차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를 안 달아줬고 만약 강원도나 덕유산일 때 이런데 정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윈터 타이어 달아줘야 됩니다. 윈터 타이어를 달아줘야 네,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이런 눈길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. 저 인천 지역 정도라면은 사륜구동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은 굳이 뭐 달아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.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달아주는 게 좋겠죠. 확실히 안정감이 좋네요. 네. 확실히 안정감이 좋습니다. 차도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쭉 밟아보자면 네. ABS가 개입을 하면서 안전하게 나름 안전하게 네. 나름 안전하게 세워주네요. 방금 전에 좀 약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차량이 이렇게 비상등도 켜주고 이쪽으로 가볼까? 네,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이쪽은 더 안 돼 있죠, 제설이. 어마어마합니다. 눈이 이렇게 오다니. 불과 한 시간 정도? 한 시간 정도 눈이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.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. 이 사륜 믿고 까불다가 큰일 난다. 예, 그 말 저도 동감합니다. 동의해요.
살이 믿고 까불다가 뭐 빙판길에서 빙판길 만나면은 예외 없이 날아가죠. 지금처럼 눈길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위력을 발휘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체인을 쳐주고 다니면 훨씬 낫죠. 뿌리는 체인도 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씩 구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밧줄로 체인 만드는 방법을 제가 그 아이고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줘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밧줄로 뭐 급할 때는 밧줄로 체인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밟아봤어요. 조금 밟아봤는데 네, 지금 제동이 확실히 어렵습니다. 사륜을 믿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. 방금 전에 단숨에 서야 되는 구간에서 ABS가 작동을 하면서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나네요. 와, 내 눈이 저런 차들은 저렇게 기어가죠. 그래도 이 동네는 오르막길이 없어가지고 예, 오르막길이 없어서 좀 나아요. 그래도 뭐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. 부산이나 이런 데 이런 데는 정말 오르막길 많은 데는 진짜 그 윈터타이어 꼭 장착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어우, 돌아가는 거 봐. 돌아가도 금세 이제 자세를 잡고 앞으로 가주네요. 좀 오르막길을 만나야 뭐 이렇게 위력을 보여주는데 오르막길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는 차들이 좀 다녀가지고 제설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. 요 앞에 차는 BMW 요거 후륜 구동 같아요. 설설설설 가는 거 보니까 네, 저쪽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 그래도 오르막길 입니다.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. 네,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돌아봤고요. 확실히 사륜 구동이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세단 저 알페온으로 운전을 했을 때보다 사실 렉스턴의 이 사륜 구동으로 운전을 했을 때 좀 더 안정감은 느껴집니다. 그건 확실히 그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적인 이 겨울철 주행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윈터 타이어 장착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완전 눈길을 이 차로 다녀본 거는 사실 처음이에요. 물론 뭐 테스트 겸으로 완전 빈 도로에서 그냥 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 도로가 눈으로 덮인 도로로 나와가지고 운전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분명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끌림도 있었고 제동할 때 살짝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.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장착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신다면은 사륜 구동이 뭐 다음으로 좋은 방법 같고요. 그 다음이 전륜 구동. 그리고 만약 후륜 구동이라면은 그냥 차를 두고 걸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